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총선 판세, 오늘 총선 판세, 뭐 다 사람들이 다 총선 판세에 목을 걸지만 저는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 판세란 것은 그냥 여러분들 장식품이고 그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몇 표 정도로 이기하겠다, 몇 석을 따야겠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표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장에 사전투표소에 직접 오는 투표자 수를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캠코더도 찍지 못하게 하고 뭐 다양한 노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실제로 유권자들이 몇 명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을 보고 아 이번에 역대 사상 최고구나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다 공개한 겁니다. 곽상은 대 최재형은 43대 33, 류삼영 대 나경원은 34대 44, 민형배 대 이낙영은 57대 13, 김용민 대 조광한은 47대 30. 이렇게 이름들 쭉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4.15 총선이나 이런 총선들을 분석해보고 특히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보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서 대개 52%대까지 이름들 52%를 딴 것은 굉장히 큰 승리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52% 정도를 받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54% 정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당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개의 지역구 가운데 강남 3구에 6개만 건지고 강북은 거의 전패했고 딱 한 자리 권영세 후보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권영세 후보는 많이 밀리는 건데요. 권영세 후보도 가까스로 한 자리 건진 겁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2020년도 4.15 총선이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5% 정도입니다. 25%.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실제 사전투표지 4장당 한 장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얼마를 이름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6.7% 정도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있는 수의 6.7%를 평균적으로 전국에 더해 준 거죠.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25%.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6.7%. 그게 여러분 6.7%는 호남을 포함했을 때인 겁니다. 호남을 제외해버리고 나면은 호남을 제외하면 6.7%, 호남을 포함하면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호남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6.7% 정도, 전국 평균은 한 6.7% 정도 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제 나경원 후보가 뭐 10% 정도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만 표, 만 2천 표 집어넣으면은 승부 바뀌니까. 여기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인 겁니다. 44% 대 34%. 그런데 모릅니다. 예. 그래서 판세 분석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몇 표 집어넣을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몇 표만 집어넣으면은 그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끝까지 아마 이렇게 긴장하겠죠. 왜? 나경원 후보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본인이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나경원 후보만 조금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다 그냥 대세에 편승해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나라를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신문사의 중견 칼럼니스트나 대통령이나 모두가 합심해서 나라를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래도 뭐 밀리는 것보다도 나경원 후보가 44% 대 34%를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한테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가 이런 경합을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결과물 누구든지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손을 댈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올라 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제야 H님이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을 해보니까 몇 표를 집어넣냐 12,43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중에 관내 사전투표를 8,879표 관외 사전투표 등을 3,55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정도 표수는 몇 표인가 하니까 실제로 본인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6,637표에 25%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한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12,438표의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를 집어넣은 거.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동작 의뢰 사전투표 득표 49,751표 가운데 4분의 3인 37,313표는 실제 표고 12,438표는 선관위가 제조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냈냐. 숫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전산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규칙을 사용해야 이런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전 빼기 당일이 여러분들 10% 20% 정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0%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수렴시켜 나가면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찾아낸 규칙이 뭔가 하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12,438표를 넣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이 23.31%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30.99% 올려가지고 7.68%를 부풀려가지고 부풀려 놓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왼쪽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실제로 이수진 후보는 45%였는데 59%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한쪽에 표를 밀어넣어줬기 때문에 나경원은 표가 줄어들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실제로 48%였는데 36%를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이수진은 플러스 13% 나경원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는 제조 생산 발표되는 거란 이야기. 이거를 다 이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걸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특별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서도 더불당은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 사전투표를 듬뿍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예? 북조선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다 집어넣어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424개 읍면동에서 확률이 2분의 1을 424개 여러분들 곱하는 거니까 그게 뭐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친 짓들 한 겁니다. 서울의 12.62%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 효자 21 19.8 전부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10번 11번 선거를 만들어 왔는데 12번째는 안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생각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죽을 고생할 겁니다. 그래도 그때 여러분들 막 찍소리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6.7%만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래서 국힘이 여러분들 실제로 17석을 얻었는데 8석을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표를, 몇 석을 여러분들 얻은 9석을 빼앗긴 겁니다. 17석을 원래 얻은 겁니다. 그럼 어디서 다 얻었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으로 뺏긴 데가 중구, 성동구, 을, 용산구, 광진구, 오세훈입니다. 이 지상욱. 이런 데서 여러분들 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가 여러분들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면 영등포구, 을, 박용찬 의원이죠. 후보. 서초갑, 서초울, 강남구, 강동구 갑도 여러분들 이긴 겁니다. 그 다음 아마 여기 누구죠? 거기 노원병, 노원구병, 노원구병도 여러분들 이긴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예측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만일 이번에 총선을 만지게 되면은 46대3인 겁니다. 46대3.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지면 45대4네요.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측도 왜 가능한 거 하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이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망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작업들을 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4.15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집어넣을까.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슨 총선 판세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얼마나 집어넣을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 4표당 1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6.7%를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준 거죠.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집어넣어 준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